우선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좀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기침을 하더라도 좀 양해를 좀 구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한국어로 사실 제가 이메일도 좀 받고 좀 걱정스러운 그런 걸좀 받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눴고, 특별히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어로, 저도 편해요. 한국어가 편하고 하니까 한국어로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빠르게 압축해가지고, 원래는 한 4시간, 8시간 했죠. 한 4시간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도 중간에 그 모르신 궁금한 부분들 인터럽트해서 중간에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해도 좋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툴을 활용하고 어떤 멘탈리티로 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아무래도 우리말로 하면 좀더 편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빠르게 퀵클리하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한번 가보죠. 꽤긴 마라톤이 될것 같은데, 편하게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미디움, 저 같은 경우는 그 브런치, 한국 자료들은 브런치, 뭐 영어 자료는 미디움에 올리는데, 우리는 어쨌든 제가 인덱스 이렇게 놔둘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쭉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제목은 우리가 알다시피 포스트 그 코비드-19 어바니즘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오고 있죠. 그래서 약간 그 구조를 바꿨어요. 약간 바꿔서 제가 그 목차를 좀 설명해 드리면은, 컴퓨테이션 띵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고, 과연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할때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고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짜며 과연 뒷단에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이 100% 이해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개념 정도는 알고 들어가면 좀더 편하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정현 선생님이 그 네트워크 어나리시스에 관련된 히스토리, 뭐, 그 다음에 뭐, 이론들, 그 다음에 그 이퀘이션, 방정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제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지오메트리. 그 지오메트리를 데이터, 왜냐면 건축 도시는 어쨌든 이게 공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공간은 어쨌든 공간 정보는 지오메트리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좀 보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어떻게 실제 코딩에서 활용을 하는지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세션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그 해야 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링크로 가게 되면, 이 데이터 디자인이라는 이제 제 쓰임 중에 하나인데, 비디오를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 특별히 제가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거,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계속 경험을 하면서 이제 더 다듬어 나가야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데이터가 넘쳐나고, 뭐 2000년도, 한 2010년도 초반 정도 지금에 뭐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더니 2020년이 되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 다 알게 됐어요. 뭐 인공지능이 어떻고 딥러닝이 어떻고, 더 이상 전공 용어가 아니게 돼버렸어요. 이게 다 뭐냐면 결국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건축, 사실 도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정말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뭐 GIS 이런 것들, 사실 우리 삶의 패턴, 행동에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디자인을 활용할까 에 대한 이제 하이레벨에 대한 설명을 좀 여기 말씀드렸고, 저는 이것들을 어떻게 알아보냐면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 그 다음에 방법론. 결국 이 데이터를 수익하는 방법론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의 게임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디자인을 할수 있는 게임 환경. 그렇게 보시면 좋다.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 도메인의 데이터가 있죠. 뭐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뭐 포인트, 벡터, 라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건축도 굉장히 많죠. 법규도 데이터고, 그 다음에 뭐 건축 이론 이런 것도 다 데이터 할수 있죠.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가장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 중에서 가장 엄밀한 게 수학이에요. 수학 굉장히 엄밀하죠. 그 다음에 수학과 비슷한 게 컴퓨터 언어가 굉장히 엄밀해요. 그 다음 엄밀한 언어는 뭘까요, 여러분들? 저는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법도 컴퓨터나 수학적인 언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엄밀성을 갖추고 있어서 그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판단을 내리고. 일단 법이 좀 엄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뭐 국어, 영어, 그렇죠? 그 밑으로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바디랭귀지도 있고, 되게 이제 암묵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언어를 공부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하게 코딩을 하기 위해서, 수학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뭐 토익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코딩을 공부하는 것, 수학을 공부하는 것, 그리고 이런 공부하는 것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사실 데이터라는 걸 가끔가다 학생들이 물어봐요. 뭐냐고. 데이터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 있고 이거를 퀀티피케이션 하는 거죠. 퀄리피케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을 측정하고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면 다 데이터가 가능하다. 결국에는 되게 모호한 것도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하고 데이터로 만들겠다면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오메트리부터 시작해서 패브리케이션, 뭐 스미전 인터랙션, 어떻게 인터랙션 하냐, 사람이 뭐 서큘레이션이 어떻게 도냐, 퍼셉션이 어떻게 되냐, 기분이 어떻게 느껴지냐, 이것도 다 데이터고, 게임 같은 것도 다 데이터죠. 어디 환경, 그러니까 어떤 버튼을 클릭을 하냐. 제가 우리 회사에서 하는 것 중에도 하나가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환경일 때 과연 유저가 어떤 명령을 필요로 할 거냐,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명령으로 우리가 서지션 해줘야 되냐, 이런 것들도 퀘션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이제 이 데이터를 디자인에 개입시켜보자. 이게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동시에 이제 데이터가 있다 하면은 결국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어저께도 그 NIIT에서 가르치시는 분과 우정현 선생님과 저랑 세 명에서 이제 미팅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도시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정현 선생님에 대한 데피니션 있고, 저는 저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데피니션이 있는데, 결국 그 피지컬 그 도시를 어떻게 보면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로 모델링을 해서 환경을 구축을 하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다 임베드 시켜놓는 거야. 자, 그러면 임베드 시켜놓으면 끝나나요? 아니죠. 결국에는 여기서 뭔가 개입을 하고 인터랙션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그러려고 본다면 결국 공간 정보를 트윅을 해야 돼요. 공간 정보의 릴레이션십들을 정의를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액션을 가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갖고, 이 데이터가 이런다면 이 데이터를 이렇게 바꾸자, 이런 어떤 엄밀한 어떤 법체계들을 만들어내는 게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 데이터들을 이제 나눌 때, 사실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공간이라는 거는 인피니트해요. 계속 확대하잖아요. 계속 그 이제 확대가 된다는 거죠. 무한한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컴퓨터는 파이나이트한,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데이터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실제 데이터, 아날로그한 데이터들을 디지털화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디지타이제이션, 뭐 결국에는 아주 조그만 단계로 다 쪼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할 때 공간을 어떻게 쪼개냐고 봤을 때 완전 이산화된 공간. 이 공간과 이 공간과 이 공간, 서울, 부산, 뭐 대구, 각각의 지점 있고 지점들 연결하는 도로 네트워크, 이게 결국 토폴로지거든요. 토폴로지는 뭐냐면 어떤 그 이제 머그컵이 있고 도넛이 있다, 이거를 가장 토폴로지 할 때 많이 이제 비유를 들어요. 물리학자들이 똑같은 얘를 주물럭 하면은, 도넛을 주물럭 하면 결국 뭘 만들 수 있다? 뭐야? 머그컵. 머그컵을 주물럭 하면 도넛이 만들어진다. 토폴로지가 같다는 거예요. 이퀄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같은 경우는 토폴로지를 중심으로 공간 정보를 캡처하고 다룰 수 있다. 그게 포인트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매트릭스 혹은 복셀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는 컨티뉴어스한 정보를 또 필요로 하거든요. 사실 이게 그 컨티뉴어스하고 디스크리트하다 하더라도 기준이 좀 필요하긴 해요. 사실은 왜냐면 컨티뉴어스 하는 것도 들어가다 보면 결국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 돼 있거든요.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결 구도에서는 픽셀 같은 경우에는 주변 네이버들의 어떤 공간들을 잡아서 어떤 그라데이한 어떤 데이터를 프로세스 할 수 있다, 이게 3차원으로 되면 복셀라이즈 시킬 수 있다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좀 깊게 설명해 드리는 게, 제가 국내외에서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시는 분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전공하시는 분들이랑도 하고 하는데,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면은 좀 의미가 있다. 예,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떠들기 시작하는 건데, 이런 개념으로 컴퓨테이션을 바라보자, 접근하자, 이 멘탈리티, 이 구조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를 트윅할 수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 얘네들을 결국에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나갈 것이냐, 이 시스템을. 그게 바로 이제 어떤 부분으로 보면 옵티마이제이션, 뭐 패브리케이션, 뭐 내가 여기다가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향이 얼마큼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옵티마이제이션 중에 하나죠. 이따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옵티마이제이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타겟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뭐 멀티 펄퍼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옵티마이제이션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에이전 베이스, 뭐 룰 베이스, 뭐 제너레이티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그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를 트윅하는 그 방향성이 어딘가를 이야기해준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가 이 모델을 약간 좀 파라메트릭하게 가져가되 최대한 우리가 좀 제너레이티브한 방법으로 끌어가보자. 이 두 가지 갖고 있는 단어의 특징이 있어요. 파라메트릭하다는 것은 어떤 파라메터로 뭔가를 컨트롤한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하고, 제너레이티브하다는 건 어떤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어떤 룰을 줌으로써 거기에 나는 어떤 파생되는 어떤 뭔가를 우리가 디자인의 요소에 한번 접목시켜보자. 굉장히 확률적인 거죠. 서카스틱한 거죠. 되게 디터미스틱하고 결정론적인 어떤 디자인이 아니라, 결정론적인 디자인들은 내가 뭘 할 줄 알아, 명확해. 뭐 그런 차이인데 뒤에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 소프트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이런 걸 떠올릴 거예요. 페이스북 아니면 스케치업, 포토샵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정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념은 뭐냐면, 결국 어떤 놀리지들의 집합체인데, 이 집합체들이 이동 가능한 형태로서 패키징되어 있는 거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그 놀리지가 뭐냐, 제가 이제 영어로 수업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Standing on the shoulder of giant 라고 해가지고 거인들 얻기 위해 쓰는 거예요. 뉴턴이 했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우리가 결국 어떤 그 이제 우정현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지만, 도시를 굉장히 그 통계적으로 바라볼 때 이 통계라는 학문 자체가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라 중세시대 이전부터 계속 개발했던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 시대의 천재들이 계속 업데이트하는, 우린 그런 것들을 빌려다가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 수세기에 걸쳐가지고 쌓였던 논리지들을 우린 패키징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그때그때 디콜리 한다는 거는, 정말 저는 컴퓨테이션 할 때마다 되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아, 2000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난리지들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결국 소프트웨어는 뭐냐면은, 지금 난리지, 테크놀로지들을 우리 디자이너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프로시저에 맞춰갖고 오케스트라한 된 하나의 어떤 음악이다. 예. 그것들이고, 그것들을 시퀀스를 주고 API를 열어놔서 다른 유저들이 비슷한 펄퍼스 혹은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이것들을 트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는, 정말 아키텍처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개념이 있어요. 건축 아키텍처 말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뭐 매트릭스 보셨을 거예요. 최후의 그 아키텍처가 있잖아. 아키텍처가 다 디자인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전체 시스템을.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끝내기 전에 제가 어쨌든 뭐 이런 예제들이 이제 링크들이 있는데, 비디오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일단 이거는 제가 링크로 남겨두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 앞부분에서 이제 디자인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거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제 마무리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비싼 프로덕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프로덕트, 자동차, 뭐 포르쉐, 뭐 뭐가 있을까요? 다이아몬드? 네, 그런 거 물론 비싸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컨텍스트에서 가장 비싼 물건이 뭐냐 하면은, 저는 뭐 구글, 뭐 서치 엔진, 페이스북, 예? 그런 것도 하나 개발해서 막 몇천억, 뭐 몇조에 팔리고 이러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프로덕트를 개발할 때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UI, UX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어요. 마치 법규처럼. 그래서 이 시스템들을 만들면서 어떤 이제 프로덕트 계속 개발, 진화할 때, 이런 펑션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면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뭐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되고, 클릭을 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고, 서버 단에서는 이걸 계산해서 프론트엔드로 던지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뭘 하고 어디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의 파이프라인을 다 기술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디자인 쪽 사이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제가 정의하고 있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결국 이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환경을 만드는 거다.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가 우리의 메인 그 재료죠. 어떻게 쿠킹할 거냐? 방법론은 있어야겠죠. 근데 과연 어떤 음식을 만들 거냐? 그건 여튼 아까 말씀드린 거죠. 옵티마이제이션 할 거냐? 아니면 뭐 제너레이티브한 솔루션을 만들 거냐? 그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다소 굉장히 좀 상위 레벨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때 뭐 하이 레벨, 로우 레벨 얘기하는데, 하이 레벨이라고 좋고 로우 레벨이 나쁜 게 아니라, 로우 레벨에서 좀 더 기계어에 가깝고 언어적 측면으로 봤을 경우에, 어떤 이론적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되게 들어간, 되게 단순화된, 그리고 상위 레벨은 이게 제 조카도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이해할 수 있는 휴먼들이 쓸 수 있는 랭귀지들. 그걸 상위 레벨, 하이 레벨로 주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이 단어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미리 이제 정의를 해드리고. 되게 생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다른 질문은 없으세요? 저는 좀 아마 다른 얘기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요즘에 최근에 제일 발달하고 있는 A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AI 머신러닝이나 AI 부분도 솔직히 굉장히 할 말이 많은 부분인데, 왜냐면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시간을 많이 쏟는 분야이기도 하고, 우선은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사이드가 있는데, 일단은 디자이너들이 어쨌든 유행을 타던, 뭐 국가 정책 어떤 그 속된 말로 그 기먹은 눈 먹은 돈을 받아내는 것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텐션을 갖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좀 다르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그 기존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적어도 지금 여기, 이 지금 렉처를 보시는 분들, 우리가 앞으로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한 30년 정도 보자고요. 30년, 40년. 그 안에서는 충분히 그것들이 이제 패러다임을 이끌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해두시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항상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존재하죠. 어두운 면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오해가 너무 많다. 오해가 너무너무 많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블랙박스가, 그 매직박스가 아니에요. 넣으면 뭐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세미나나 워크샵 같은 것도 해보고 같이 참여해보고 했을 때, AI 쪽에서 디자인 쪽 하시는 분들 쪽에서 봤을 때 네트워크를 트윅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사실 머신러닝의 핵심이 네트워크를 트윅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기존에는 네트워크를 쓰는 건데 잘 이해를 해가지고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인풋을 집어넣고 어떤 아웃풋을 기대할까는 되게 중요해요. 결국 어떤 이 네트워크는 뭘 피팅해주는 네트워크야. 그러면 이 네트워크가 피팅할 때 우리는 뭘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떤 데이터를 인젝트해줘야 트레인이 잘 될까. 그러면 결국 어떤 이야기로 돌아가냐, 우리가 머신러닝을 한다는 거는 과연 네트워크를 이해를 하고 이 네트워크가 이해하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네, 이 정도만 할게요. 네, 이 정도만 하고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